오늘 뷔스룸 초대석을 찾은 손님에게선 언제나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디저트 카페 글래머러스 펭귄의 대표이자 뷰티 인플루언서 유민주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세트레쌈바 루스튜디오 봉슈! 봉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케이크를 만드는 파티쉐 유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펭귄 언니가 나왔는데 이렇게 달콤한 박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대박! 여러분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디저트를 만드시는 분인데 어쩜 이렇게 날씬하세요? 일이 힘들어요. 야식 안 해요. 저한테 아무리 배고파도 치맥 매니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치킨 안 먹습니다. 뜨끔하네요. 워낙 뜨거운 오븐 앞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습을 하세요? 뷰티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립밤. 가장 좋았던 립밤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저는 바세린이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잘 모르는 대표님만의 시크릿 아이템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꿈이 최고의 파티시아가 아니고요. 예쁜 할머니거든요. 미래의 예쁜 할머니의 파우치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뭔가 봄이 아닌가. 제가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거 사야 되는데 백탁현상이 안 올라와서 진짜 쓰는 거 가져왔어요. 남긴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나중에 가위를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안에 빡빡 글러서 쓰는데 이것도 살짝 부담 없이 자극 없이 각질 제거는 해주는데 멀티 제품 되게 좋아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추천해요. 기초는 순하게 영양크림 하나. 영양크림 하나 비싼 거 투자할 정도로의 나이가 되셨다면 딱 하나 좋은 거 쓰시면 아침에 저녁에 데일리 쓰시고 고가 영양품 딱 나를 위한 거 하나만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세 개예요. 정말 리얼 쓰는 느낌이 나요. 생활기스 보이죠?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뭐죠? 저희가 아침 일찍 오면 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한데요? 그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너무 시원해요. 그쵸? 이게 보는 게 좀 추할 수는 있는데 추한가요? 자, 유민주 대표님의 저칼로리 디저트 바나나 푸딩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재료를 소개합니다. 우유 한 컵, 우유, 생크림 한 컵 반, 생크림 여기 있어요. 바나나 한 개, 바나나, 시판용 푸딩믹스, 푸딩믹스 대령이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쿠키. 쿠키 맞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바나나 푸딩 완성이 됐습니다. 와, 유민주 대표님의 바나나 푸딩 완성. 대표님 초대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저희 독자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우리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60년 후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60년 후? 하긴 100세 인생이니까요. 아직 어려요. 여러분 110세 때 우리 환갑 파티에서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